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동백이 꼭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 막 요런 상태로 있어요. 이름은요, 변천신락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중부에서는 요게 월동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중부에서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야 되는데요. 잎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잎 모양이 요렇게요. 무늬가 약간 있어. 동백이 이파리가 요렇지가 않은데 요거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여기 분갈이 조금 좀 해볼게요. 동백들이 잎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그 아이는 약간 좀 특징이 있죠. 잎 모양이. 작년에 제가 키우던 동백이에요. 요렇게. 잎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왔죠. 이렇게. 동백의 꽃이 저도 많이 왔답니다.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뭐 죽은 거 없이 현재 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요. 햇볕이 한 두세 시간 요렇게 들어오는 장소에 뒀는데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늘에 것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요렇게 밑에 아래에 요렇게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여기에서도 요렇게 맺히고 꽃무리도 요렇게 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동백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동백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키우는 저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비도 오는 장맛비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자, 분갈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햇빛은요, 많이 들어올수록, 좋겠지만 제가 키우는 장소가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명당에 3시간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 동백이 있던 자리는 그냥 밝은 빛만 들어오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장소에 있어요. 그래도 꽃이 잘 피고 잘 자랍니다. 문제는 통풍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겨울에도요.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얘를 보관을 하시는 게잘 자랄 것 같고요. 물주기는요, 화분에 흙이,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면서 이렇게 키워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장맛비 다 맞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흙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흙은, 동백은 약산성에서 잘 자란답니다. 밭흙보다도요. 약산성에서 노란 거 있죠? 요게 녹소토인데, 요 녹소토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약산성 흙으로 해서 이렇게 좀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또 피트모스가 산성이에요. 근 pH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블루베리를 키우는 피트모스가요. 그거를 할 때는 약산성 흙으로 만들려면은 그 피트모스 한 3,40에다가 마사 3,40에다가 펄라이트를 좀 넣으시고 다른 흙, 녹소토를 한30% 정도 섞어가지고 그 피트모스 강한 pH 농도를 낮춰야 되겠죠. 피트모스 키우, 저 블루베리 키우는 피트모스 키우면은 동백이 너무 강해서 잘안 됩니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혹시 블루베리 키우는 피트모스에서 이렇게 심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밭흙하고 마사하고 펄라이트를 많이 이렇게 첨가를 하셔가지고 분갈이 흙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겨울에 이게 꽃무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무수수수 다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꽃무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성이 다 됐죠. 여름 동안에는 영양제 안 올려놓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는 영양제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한 20알 정도 이렇게 올려놓, 바깥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알갱이를. 그 분갈이 해가지고는 이제 저 지금 분갈이 할 거거든요. 분갈이 해갖고는 한달 동안은 영양제 못 올려놓습니다. 분갈이하면 뿌리가 건드리지기 때문에 분갈이하면 얘가 몸살을 더 심하게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하고 한 달까지는 영양제 절대 저는 금물입니다요.
자, 요렇게 이제 저기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알갱이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 선택한 흙은요. 자,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처음처럼 야생톡. 요거는 재활용인데요. 많이 이렇게, 그, 저기가 마사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자, 요거를 처음처럼 50. 자, 요거를 30.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용토를 원바이오를 20% 요렇게 넣었어요. 그냥 구매, 이거 원바이오가 아니더라도요, 구매한 흙 목산업사 뭐 이렇게 공동 구매하시는 흙들 뭐 이런 거 많죠. 용토 상토는 안 됩니다. 분갈이 흙 용토 요런 걸로 한 20을 넣어주세요. 밭흙이 있으면 밭흙이 최고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믹서를 해서 계피가루 좀 넣고요. 자, 요렇게 해서 믹서를 해서 심어 줄 텐데요. 그 토동이 흙으로 해서 맞추셔도 됩니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게 저 재활용 그 흙이 봄에 요렇게 해서 화분에 해 놓은 거라 요즘 이제 요걸 조금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섞으니까 요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흙은 요렇게 나왔습니다요. 거의 분갈이 그 용토는 비슷비슷할 겁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분을 이제 한번 털어 볼 텐데요. 흙이 좋은 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게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건 흙이 좋은데 간염 농장에서 나온 거는 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뽑아 봐야지 알아요. 자, 매장마다 다 틀리고 농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뽑아 봐야 되는데요. 자, 흙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녹소토를 넣고서 펄라이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그 구매하는 흙 있죠. 이 흙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합을 할 때도 이렇게 믹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털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털고 하셔야 되냐면은 안에를 보세요. 자, 이렇게 안에를 보시게 되면 포트가리라 그래서 포트가리를 해놨어요. 요 포트가리는 뭐냐면은 농장에서는 수량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작은 화분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작은 화분에서 키우다가 출하날 때 바깥에만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쩔은 거를 털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자, 잘 펼쳐 봅시다요. 근데 이제 요 작은 화분에 있다가 바깥 화분에 나오니까 어때요? 금방 새뿌리가 나왔죠. 금방 이렇게 도달합니다. 자, 요거를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실 때는 안쪽에서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안쪽에는 뿌리가 없고 그 저기만 돼 있어요. 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이렇게 해서 안에를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펴보세요. 동백이 안 되고 죽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작년에 분갈이도 제가 좀 깨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동백을 키우다가 얘가 조금 좀 지식이 없을 때는 요게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렵고 꽃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아주 유튜브가 좋긴 합니다요. 저도 이거 전문가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분재 요 동백 영상도 많이 보고 또 예전에 작년에 제가 그 소풍 가는 길을 그 저 영상을 좀 찍었잖아요. 한두 번. 그때 그 선생님 그 사장님께서 이 동백 전문가세요. 그래서 동백을 엄청 잘 키우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뿌리를 조금 좀 이렇게 풀어 헤쳐서 갈게요. 왜냐면 조금 좀 요게 활착이 될 때 뿌리가 작은 화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렇게 펼쳐서 요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뜯거나 뭐 이걸 자르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 그냥 요렇게 펼쳐서만 들어갑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몸살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요렇게 다 털고 했는데 잘 자라 있어요 지금.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넣어줄 건데요. 흙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배합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우스님 이거 재활용해서 써도 될까요? 이러시는데 많이 다른 거랑 많이 이렇게 하시고 뭐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요. 자, 요것도 그거예요.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는 흙을 요 농장에서는 사용했네요. 그 뭐 나무 껍질 같은 거 들어있는 흙 있죠? 뭐 무슨 크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밑에다가 아예 넣고서 이렇게 흙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아까 흙이 저 뿌리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었잖아요. 그거를 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위로 살짝 걷어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흙을 한 소금 이렇게 넣어주고 또 위로 살살 흔들면서 요렇게 해주면은 흙이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잘 들어가겠죠. 요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서 요렇게 빼올립니다요. 자 요렇게 살짝 바깥에는 살짝 요렇게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쳐줘도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치면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줄게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넣고서 이제 맞춥니다. 목대하고 요거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바깥으로 낼 것인가 자 이것도 이렇게 하셔서 잘 이렇게 지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 마치고요. 흙 됐죠? 이제 요 정도면 되면 뭐 흙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도 해줍니다요. 듬뿍 흘러 아주 흘러내리도록 많이 줍니다. 듬뿍 줍니다. 이게 물을 주면서요, 이렇게 물이, 흙이 쭉 이렇게 다져지면서 공기가 쫙 빠져요. 그래서 물을 한 5회 이상 많이 줘야 됩니다요. 자, 물을 5회 이상 줬고요. 요렇게 좀 뿌려주는 거 항상 뿌려줍니다.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미름 물량, 내내될 인트라, 요런 거를 뿌리 활착 잘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요렇게 뿌려주기도 하지만요. 또 세균이 요렇게 침투할 수가 있잖아요. 분갈이 해서 한 달까지는 영양제도 못 주죠. 이러니까 뿌려줍니다. 이렇게 듬뿍. 자, 요렇게 주는데 매일 줄 필요는 없고요. 하루 건너뛰고 또 이렇게 주고 한 3, 4일 건너뛰고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에 활착시킬 때 있죠. 뿌리가요 이게 나오는데 새뿌리가 나오는데 적어도 보름이 돼야 나올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돼야 새뿌리 나옵니다.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꽃망울이가 맺은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늘에서 보름 정도 관리하셔야 돼요. 햇볼이 안 들어오는데 한 열흘 정도 돼갖고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곳으로 살살 옮겨가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사후 분갈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흙을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갈이 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안가 바닷가에 이렇게 아파트 있는 곳에 있죠. 그런데는 이제 이렇게 창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얘가 조금 좀 피해주세요. 분갈이 해서는 활착이 다 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분갈이 해가지고는요 잎끝이 마를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꽃멍울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분갈이 후에 관리가요. 자 요렇게 해서 주시는데 물은 매일 3일 동안 주시고요. 하루 건너뛰고 또 3회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열흘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틀 건너뛰고 또 1회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틀 건너뛰고 3회를 주시고 남이 20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페이스로 주시면 되는데 실내에서는 얼마나 마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직 매일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꽃들을 바깥이라서 햇볕이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안 주면은 다 말라요. 이렇게 싱싱하게 잘 되고 있죠. 있는데 매일 줍니다. 지금요. 물을요. 작은 화분을 작게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베란다는 저랑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주시는데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돼요. 겨울에는 뭐 전혀 마르지가 않아요.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기는요, 물 주기는요, 얼마 만에 한 번 줍니까? 이렇게는 달라요,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햇볕이 막 쨍쨍 들어오는 데는요, 아침에 주고 저녁에도 줍니다. 화분이 바짝 말라버리니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 주기는, 각자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물 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물을 잘 줘야지 또 요 아이가 또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